얼굴 비율의 절반 정도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환을 좀 이렇게 낮춰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잔털을 제외하면 한 1.5cm 정도 낮추는 디자인을 했고요. 수술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헤어라인 교정, 모발이식 사례 보여드리고 헤어라인 교정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지, 어떤 이미지 차이를 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봐 드리려고 해요. 이마를 줄이는 수술이 있었어요. 이마에 모발이식을 해도 머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건 미용 수술이니까 물론 꼭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형 수술입니다. 성형 수술을 우리가 꼭 할 필요는 없지만 또 넓은 이마 때문에 굉장히 또 괴로워하고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셨을 때 자신감도 올라가고요. 생활도 되게 편해져요. 머리를 이렇게 가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앞머리를 가리려고 해도 이마가 넓은 분들은 막 갈라지거든요. 앞머리가 막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런 갈라짐도 적어지고요.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환자분인데요. 1600모낭, 모수로는 한 3200모 정도 되는 양을 이식을 하고 1년 정도 되신 분인데 수술 전 디자인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약간 각져 있잖아요. 여성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남성적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여자분들은 끝이 약간 이렇게 굴려서 내려오는 라인을 아무래도 좀 더 여성스럽기 때문에 선호하게 되고요. 나이가 어렸을 때일수록 잔머리가 많아요. 이분도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잔머리가 있는 편인데 여기가 솜털로 막 덮여 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솜털이 사라지면 약간 각진 걸 더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어느 정도 30, 40대가 되면서 또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얼굴이 밑에 나와 있진 않지만 얼굴 비율을 봤을 때 이마가 좀 높으세요. 이마의 비율이 전체 얼굴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게 우리가 이상적인 헤어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마의 비율이 얼굴 비율의 절반 정도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환을 좀 이렇게 낮춰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잔털을 제외하면 한 1.5cm 정도 낮추는 디자인을 했고요. 2cm, 거의 2cm 가까이 돼 정면, 측면에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이렇게 끝을 라운드하게 내려서 측면 라인하고 연결하는 디자인을 했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마가 내려오는 효과가 있죠. 이마 축소술이라는 수술도 있죠. 이거는 이제 직각으로 이 정도 정사각형을 피부를 이렇게 띄어내고요. 붙이는 건데 많이 행해지고 지금도 많이 되고 있지만 저는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이유가 모발이식이 굉장히 발전해서 굉장히 고밀도 이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끝 처리를 할 수 있고 흉터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마 감각 저하도 아무래도 훨씬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는데 물론 모발이식은 좀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6개월, 1년이 걸려요. 그래서 1년이 걸린다는 거 단점 외에는 크게 없기 때문에 축소술보다는 모발이식을 좀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내리는 디자인을 했죠. 제가 디자인을 했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예. 차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마의 폭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이마가 좁아지면 약간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어려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좀 균형 잡힌 비율이 되기 때문에 훨씬 밸런스가 맞죠. 얼굴이 위쪽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이제 위에서 보시면은 약간 M자 모습이 있죠. 이건 남자에서 많이 보이는데 물론 이분은 솜털이 많아서 느낌이 좀 괜찮아요. 좀 그래도 덜 가려지는 편이지만 디자인을 이렇게 했고요. 라인을 많이 내렸죠. 이분은 측면은 예뻐요. 보시면 측면 교정은 뭐냐면 이쪽 귀 앞쪽 구렛나루 쪽이 여기가 넓은 분도 있거든요. 광대가 커 보이고 이런데 그 옆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집중해서 1600모낭 정도를 이식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고밀도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 과거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대에는 가운데를 이렇게 내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점점 발달하면서 라인을 많이 내릴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좀 됐습니다. 고밀도 모발이식을 통해서 라인을 내린 사례고요. 헤어라인 교정 수술은 얼굴 비율을 맞추는 일종의 안면윤곽 수술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턱이랑 광대가 넓은 분은 이제 안면윤곽 수술이라고 해서 광대를 줄이고 턱을 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마를 마치 섀도우를 친 것처럼 머리카락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마 위쪽에서 저희가 안면윤곽 수술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헤어라인 교정 수술은 또 다른 하나의 안면윤곽 수술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마가 넓거나 앞머리가 갈라지거나 그 헤어라인 모양이 예쁘지가 않거나 소갈튼 머리 이런 분들에 있어서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 수술은 또 하나의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례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결과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